하느님의 말씀 에제키엘서 14장 우상 숭배.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이들은 우상에나 마음이 쏠려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짓게 하는 올가미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나에게 알아볼 일이 있어 왔구나. 그렇다면 말해 주어라. 나의 말을 일러 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우상에나 마음이 쏠려 있고 스스로를 죄짓게 하는 올가미만을 생각하면서도 예언자에게 왔으니 아무리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라 하더라도 이 야훼가 친히 대답해 주리라. 비록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야겠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돌아오라. 너희의 우상을 떠나 돌아오라. 너희가 섬기는 온갖 역겨운 것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이나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나를 떠나 저희 자신을 죄짓게 하는 올가미인 줄도 모르고 우상의 마음을 쏟는 자들이 비록 마음에 없으면서도 예언자에게 와서 묻는다면 이 야훼는 친히 대답해 주리라. 그가 내 눈총을 받아 내 백성 가운데서 잘리리니 너희는 그가 망하는 모양을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만일 예언자가 꾀에 빠져 그런 말을 한다면 바로 내가 그 예언자를 유혹한 것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자를 내 손으로 없애버리리라. 그러나 죄는 예언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러 가는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쌍방에 같은 벌을 내리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 헤매지 않고 온갖 죄를 지어 부정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 백성의 하느님이 되려 합니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어느 나라가 나를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손을 뻗쳐 한제를 내려 그 백성의 밥줄을 끊고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린다고 하자. 그리고 거기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세 사람도 옳게 산 덕분에 자기들의 목숨이나 겨우 건질 수 있으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또 내가 그 땅에 맹수를 보내어 그것들이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잡아먹어 사람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게 되고 온 지방이 쑥밭이 된다고 하자. 거기에 그 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의 목숨이나 겨우 건질 수 있을 뿐 아들, 딸의 목숨도 건지지 못한 채 온 땅은 쑥밭이 되고 말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만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또 내가 그 나라에 적군을 끌어들여 그들이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칼로 무찔러 버린다고 하자. 거기에 그 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의 목숨이나 겨우 건질 수 있을 뿐 아들, 딸의 목숨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만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또 내가 그 나라에 연병을 퍼뜨린다고 하자. 또 우라를 터뜨려 유혈 참극을 벌이고 사람과 짐승을 모두 전멸시킨다고 하자. 거기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다고 해도 별 수 없으리라. 옳게 산 덕분에 제 목숨이나 겨우 건질 수 있을 뿐 아들, 딸 하나 건지지 못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만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주 야헤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의 적군을 끌어들이고 기근이 들게 하고 맹수가 들끓고 연병이 퍼지게 하리라. 이렇게 네 가지 재앙으로 예루살렘을 벌하여 사람과 짐승을 없앨 때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가 아들딸을 끌고 나올 사람이 있어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내가 그의 고약한 행실을 보고 재앙을 내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일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고약한 행실을 보고야 너희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을 친 일이 공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에제키엘서 15장 포도덩굴 비유. 야훼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포도덩굴이 무엇이냐? 숲속에 얽힌 덩굴과 다를 게 무엇이냐? 거기에서 가구를 만들 제목이 나겠느냐? 무엇을 걸어둘 못을 만들겠느냐? 보아라, 뗄감으로 불에 들어간다. 양쪽 끝은 타고 가운데는 그을렀는데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옹근대로 있어도 쓸모가 없을 터인데 하물며 불에 타 그을은 것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주 야훼가 말한다. 숲속에서 자란 포도덩굴을 뗄감으로 불에 집어넣듯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나는 불에 집어넣으리라. 불에서 빠져나오다가도 내가 화가 나서 노려보면 불에 타 죽고 말리라. 내가 화가 나서 노려보리니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나를 배신하였으니 내가 그 땅을 쑥밭으로 만들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에제키엘서 16장 부끄러운 과거.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온갖 역겨운 짓들을 깨우쳐 주어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내 족보를 캐어보면 너는 가나안 출신이라.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어미는 헷 여인이다. 내가 나던 일을 말하자면 내가 세상에 떨어지던 날 탯줄을 잘라줄 사람도 없었고 목욕시켜줄 사람도 없었으며 소금으로 문질러줄 사람도 없었고 포대기에 싸줄 사람도 없었다. 너를 애처롭게 보아 이런 친절을 베풀어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 떨어지던 날 너는 들에 내버린 개구멍 바지 신세였다. 내가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는 너를 보고 피덩어리야 살아라, 들풀처럼 자라나거라 하였더니 너는 자라고 커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너는 젖가슴이 부풀고 겉옷도 자랐는데 알몸을 드러내 놓고 있었다. 나는 지나가다가 네가 꽃다운 한창 나이가 된 것을 보고 내 겉옷자락을 펴서 너의 맨몸을 감싸주었다. 나는 맹세하고 너와 약혼한 사이가 되었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를 목욕시키고 너에게 묻은 피를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혀주고 고래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겨주고 아마포 띠를 띄워주었으며 비단 겉옷을 입혀주었다. 너를 보석으로 단장하고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쪽두리를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 은, 폐물로 단장하고 모시옷에, 비단옷에, 수놓은 옷을 입고 고운 밀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게 되었다.
너는 점점 아름다워져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영화는 한 점티 없이 아름다웠으므로 내 명성은 만방에 떨쳤다. 주야외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명성을 미끼로 삼아 몸을 팔았다.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몸을 내맡겨 마구 놀아났다. 내 옷을 가져다가 산당 언덕에 색색으로 펴놓고 그 위에서 몸을 팔았다. 몸을 내맡겨 놀아났다. 또 내가 몸을 장식하라고 준 금, 은, 폐물을 가져다가 사내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는 몸을 팔았다.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 입히고 나에게 바칠 기름과 향을 그들에게 바쳤다. 내가 너에게 준 빵뿐 아니라 너에게 먹으라고 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살라 그들 앞에서 향기를 피웠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또 내가 나에게 낳아준 아들딸마저 끌어다가 그 형상들에게 제물로 잡아 바쳤다. 내 몸을 파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냐? 너는 나의 아들들을 잡아 불에 살라 바쳤다. 너는 이렇듯이 보기에도 역겨운 짓들을 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 알몸을 드러내고 피투성이로 발버둥이 치던 일을 잊어버리고 몸을 팔았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이 망할 것들아, 망할 것들아. 이런 온갖 고약한 짓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장터마다 단을 쌓았고 산들을 만들었구나. 어기마다 산들을 만들어 놓고는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가랑이를 벌리고 수없이 몸을 팔아 내 아름다운 몸을 더럽혔다. 물건이 크다고 해서 이웃나라 이집트 사람에게도 몸을 팔았다. 이렇게 수없이 몸을 팔아 나의 분을 터뜨려 놓았다. 보아라, 내가 이 주먹으로 너를 치고 너에게 줄 몫을 줄이리라. 너를 미워하던 블레셋 계집들마저 너의 추잡한 행실을 보고 얼굴을 붉힐 것이다. 내가 너를 계집들에게 내주어 마음대로 하게 하리라.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너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몸을 팔았다. 그들에게 몸을 팔아도 성이 차지 않자 너는 무역하는 나라 바빌론 사람들에게 수없이 몸을 팔았다. 그러고도 너는 만족을 몰랐다. 얼마나 환장했으면 메인대 없는 창녀나 하는 그따위 짓을 하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는 길 어기마다 단을 쌓고 장터마다 잔디를 만들고 몸을 팔았지만 여느 창녀처럼 화대를 거두어 모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유부녀도 돈을 받고야 다른 남자를 맞아들인다. 물론 창녀도 몸값을 받는다. 그런데 너는 도리어 번번이 내 정부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너는 선물을 주면서까지 정부를 사방에서 끌어들이며 놀아났다. 너는 바람을 피워도 이처럼 여느 여자들과는 반대로 피우는구나. 정부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화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선물을 주었다. 너는 이렇게 거꾸로 되었다. 그러니 이 창녀야, 너는 야훼의 말을 들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너는 속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었고 내 눈에 역겨운 우상에게 몸바쳐 정부들과 놀아났으며 자식들의 피를 우상들에게 바쳤다. 그러니 두고 보아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였던 모든 정부들까지도 다 모아다가 그들 앞에서 너를 벌거 벗기리라.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 놓고 그 앞에서 너를 벌거 벗겨 알몸을 드러내 보이리라. 나는 너를 가늠하고 자식을 죽인 죄인으로 다스리리라. 내 분노와 질투를 너에게 퍼부으리라.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은 내가 쌓은 단을 헐어치우고 내가 만든 산들을 허물 것이다. 너에게서 옷을 벗겨가고 몸을 단장한 폐물들을 채워 갈 것이다. 너를 벌거벗겨 알몸을 만들고는
군중을 모아다가 너를 돌로 치고 창으로 찔러 죽일 것이다. 내 집에 불을 지르고 묻 여인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너를 벌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선물을 주어가면서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되리라. 그제야 내 화가 풀리고 질투가 사그러질 것이다. 마음이 가라앉아 역정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 생각을 잊고 이런 모든 짓을 하여 내 분을 터뜨렸는데 어찌 내 소행대로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는 이 모든 역겨운 짓을 한 데다가 바람마저 피우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너를 보고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속담이 세상에 퍼진 것이다. 내 어미가 남편과 자식을 버리더니 너도 그 어미의 그 딸이구나. 내 언니들이 남편과 자식을 버리더니 너도 그 언니의 그 아우구나. 내 어미는 헷 여인, 내 아비는 아모리 산의 아니냐. 내 언니 사마리아는 딸들을 거느리고 북쪽에서 살았다. 내 아우 소돔은 딸들을 거느리고 남쪽에서 살았다. 너는 언니와 아우의 소행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 역겨운 짓들을 본뜨는 듯 하더니 어느새 모든 행실이 그들보다 더욱 썩어 있었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내 아우 소돔이 제 딸들과 한 짓이 내가 내 딸들과 한 짓에 미칠 듯 싶으냐? 어림도 없다. 내 아우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새우를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은 것이 바로 소돔과 그 딸들의 죄였다. 거만을 떨며 내 눈에 역겨운 짓들을 하기에 내가 물리쳐 지금 내가 보는 대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마리아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내가 지은 죄의 절반밖에 안 된다. 너는 내 언니나 아우보다 역겨운 짓을 더 많이 하였다. 내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짓을 생각하면 내 언니와 아우는 도리어 죄가 없는 편이다. 너는 언니와 아우보다 더 역겨운 죄를 지어서 언니와 아우가 너보다 죄 없는 편이 되도록 체면을 세워준 셈이 되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내가 수치를 벗을성 싶으냐?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언니와 아우가 죄 없이 보일 정도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성 싶으냐? 어림도 없다. 나는 소돔과 그의 딸들을 전처럼 잘 살게 해주리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전처럼 잘 살게 해주리라. 그들을 전처럼 잘 살게 해줄 뿐 아니라 너까지도 한몫이어서 전처럼 잘 살게 해주리라. 그제야 너는 부끄러운 줄을 알리라. 내 화를 도두어주면서 한 모든 행실이 부끄러워지리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도 예전대로 회복되고 내 언니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예전대로 회복될 때 너와 내 딸들도 예전대로 회복될 것이다. 너는 너희 황금 시대의 아우 소돔의 주문을 비웃었다. 너희 부끄러운 데가 드러나기 전에는 남을 비웃더니 이제는 도리어 내가 소돔처럼 에돔의 딸들과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욕을 먹고 블레셋의 딸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되어 사방에 있는 종족들에게 멸시를 받는구나. 내가 그토록 더럽고 역겨운 짓을 했으니 그 벌을 벗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야훼의 말이다. 주 야훼가 말한다. 너는 너의 맹세를 하찮게 보고 그 계약을 깨뜨렸다. 내가 한 대로 나도 너에게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네가 처녀였을 때 너와 약혼했던 것을 생각하고 너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계약을 맺으리라. 너와 맺은 계약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내 언니와 아우를 너희 딸로 삼아주리니 그리 되거든 내 과거 행실을 생각하고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라. 내가 이렇게 너와 계약을 맺으면 그제야 너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너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나에게 용서받고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이 되어 다시는 입도 벌리지 못하게 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에제키엘서 17장. 독수리와 포도덩굴.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아라. 비유를 들어 말해 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득 쓰고 긴 것, 큰 날개를 치며 레바논에 가서 송백 끝에 돋은 순을 땄다. 그 연한 가지 끝에 돋은 햇순을 따서 무역 국가로 가져다가 상업 도시에 내놓고는 이 지방에서 난 종자를 찾아 버드나무 심듯 물이 콸콸 흐르는 강가 갈아 놓은 밭에 심었다. 우미 돋고 보니 그것은 포도나무였다. 뿌리를 땅에 박고 낮게 옆으로 퍼지며 덩굴은 그 독수리에게로 뻗었다. 포도덩굴이 되어 가지가 뻗으며 우미 돋았다. 깃털이 많은 큰 날개를 치는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자 이번에는 그 포도덩굴이 가는 넌줄을 그리로 뻗고 뿌리도 그리로 뻗어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였다. 물기 넉넉한 좋은 밭에 심어 해까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리라 여겼더니 그 모양이었다. 주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일러라. 그러고도 잘 될 것 같으냐? 그러고도 뿌리가 뽑히지 않을 듯 싶으냐? 열매를 훑어가지 않을 듯 싶으냐? 새 잎은 돋아나자마자 마를 것이다. 그 뿌리를 뽑는 데는 힘들 것도 없다. 대군을 출동시킬 것까지도 없다. 옮겨 심었다고는 하지만 잘 되기는 이미 틀렸다. 동쪽에 열풍이 불어오면 바싹 마르리라. 자라던 터전에서 그대로 시들리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들어라. 바빌론 왕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과 고관들을 잡아 바빌론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왕실의 후예를 하나 골라 그와 협정을 맺고 맹세를 시킨 다음 온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감으로써 머리를 들 수 없는 속국을 삼아 협정을 충실히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왕실의 후예는 바빌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내어 기마대와 함께 원군을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다고 성공할 것 같으냐? 그러고서도 죽음을 면할 길이 있을 것 같으냐? 협약을 어기고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자기를 왕위에 앉혀준 종주국 바빌론의 심장부에 끌려가서 죽으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맹세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협약 맺은 것을 깨뜨렸으니 반드시 그리 되고 말 것이다. 적이 돌로 축대를 쌓고 감시탑을 세워 대살륙을 하려는데도 파라오는 대군을 몰고 와서 그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맹세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협약 맺은 것을 깨뜨렸다. 그가 손을 잡았다가 이런 짓을 했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 야훼가 말한다. 그가 내 앞에서 한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렸고 내 앞에서 맺은 계약을 깨뜨렸으니 나는 반드시 그에게 죄벌을 내리리라. 나는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빌론으로 끌어다가 거기에서 그를 재판하고 나를 배신한 죄를 벌하리라. 그의 군대 가운데 정병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고 살아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라. 그제야 너희는 이 말을 한 것이 나 야훼임을 알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나도 그 송백 끝에 돋은 순을 따리라. 그 연한 가지에 돋은 햇순을 따서 높고 우뚝한 산 위에 몸소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그것을 심으면
해까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훌륭한 송백이 되고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는 알리라. 높은 나무는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는 키워주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는 이가 바로 나 야훼임을 알리라. 나 야훼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에스겔서 18장. 책임은 개인에게.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아비가 설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이들의 이가 시큼해진다. 이런 속담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땅에 퍼져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너희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람의 목숨은 다 나에게 딸렸다. 아들의 목숨도 아비의 목숨처럼 나에게 딸렸다. 그러므로 죄지은 장본인 외에는 아무도 죽을 까닭이 없다. 어떤 사람이 옳게 살아서 죄가 없다고 하자. 산 위에서 제밥을 먹지 않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섬겨온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았으며 남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고 월경 중인 아내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고 하자. 또 남을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고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었으며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었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고 하자. 또 물건을 세 놓지도 않았고 돈놀이도 하지 않았으며 나쁜 일에 손을 대지도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 생긴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해 주었다고 하자. 그래서 내가 정해준 규정대로 살고 내가 세워준 법을 지켜 그대로 하였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 정녕 살 것이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살인 강도가 되어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자. 아비는 그런 짓을 한 가지도 범하지 않았건만 아들은 산에 올라가 제밥을 먹었고 남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자. 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억눌러 착취하였고 담보로 잡은 것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우상들에게 눈을 돌려 내 눈에 역겨운 짓을 했다고 하자. 또 물건을 세 놓았고 돈놀이를 했다고 하자. 이런 온갖 역겨운 짓을 하고는 결코 살 수가 없다. 그런 자는 자기의 죄를 쓰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도 아비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보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고 하자. 산 위에서 제밥을 먹지 않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섬겨온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았으며 남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다고 하자. 남을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고 담보를 잡거나 착취를 하지도 않았다고 하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고 하자. 나쁜 일에서 손을 떼고 세를 놓거나 돈놀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렇게 내가 세워진 법을 실천하고 내가 정해준 규정에 따라 살았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자기 아비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은 정녕 살 것이다. 너희는 아비가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결의 가운데서 못할 짓을 하다가 자기의 죄를 쓰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아비의 죄를 쓰고 벌을 받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냐고들 한다. 그 아들은 내가 정해준 규정을 지키고 그대로 바로 살았는데 왜 죽이겠느냐? 죽을 사람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다. 아들이 아비의 죄를 받거나 아비가 아들의 죄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바로 살면 바로 산 보수를 받고 못된 행실을 하면 못된 행실의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만일 못된 행실을 하던 자라도 제 잘못을 다 버리고 돌아와서 내가 정해준 규정을 지키고 바로 살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그가 거역하며 지은 죄를 다 잊어주리라. 그는 옳게 산 덕분으로 살게 되리라.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옳게 살던 사람이 그 옳은 길을 떠나 나쁜 일을 하여 나 보기에 역겨운 짓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따라다니며 한다고 하자. 그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그가 이전에 옳게 산 것도 알려주지 않으리라. 그는 나를 배신하여 지은 죄를 쓰고 죽을 것이다. 너희는 이 야훼가 하는 일을 부당하다고 한다마는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라. 너희가 하는 일이 부당하지 내가 하는 일이 부당하냐? 옳게 살던 자라도 그 옳은 길을 버리고 악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악하게 산 탓으로 죽는 것이다. 못된 행실을 하다가도 그 못된 행실을 털어버리고 돌아와서 바로 살면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지는 것이다. 두려운 생각으로 거역하며 저지르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리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부당하다고 한다마는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하는 일이 부당하지 내가 하는 일이 부당하냐? 나는 너희 하나하나를 너희의 행실대로 다스리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의 행실을 고쳐라. 거역하며 저지르던 죄악을 모두 버리고 마음을 돌려라. 그래야 올가미에 걸려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역하며 저지르던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먹고 새 뜻을 품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죽다니 될 말이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의 마음에 얹지 않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살려느냐? 마음을 고쳐라.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에제키엘서 14장부터 18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